왜요? 왜난 몰라? 못 봤으니까 모르지. 여기를 5년을 들어왔는데 왜 모를까요? 안경 하나 더 써야 되겠다, 내가 본 게. 안경 하나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자, 50곡에 한번 갑시다. 50곡에. 일단 나왔으니까 인사드리고 노래 한 곡을 해야 되겠지? 에이, 박수 칠 준비도 안 돼 있네. 다시? 가자, 50곡에. 소리가 없습니다. 여기뿐이요. 그리고 불빛을 쏘면 다 보여요. 형상강에 괜히 잘못 갔다가 발표 죽네. 사람 떼거지로 있어가지고 미련한 것들이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여기 앉아있어도 다 저동으로 불빛 보여. 여기서 보나 거기서 보나 똑같이요. 불 튀는 거는 오늘 멍청한 것들이 다 형상강으로 간 거예요. 똑똑한 사람 딱 여기 앉아있잖아. 그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잘 보이는 거 뭐하라고 사람 미어 터지는데 복잡한 데 가냐고. 사람 많은 인파 속에 가면 잘못하면요 이것들이 바쁘니까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뒤져버려. 저기서 편안하게 불꽃 구경하면 되는 것이요. 쓰리꾼들도 엄청 네. 왔어. 그리고 사기꾼도 저기 쓰리꾼들도 많어. 괜히 역갑 들고 거기 갔다가는 역갑도 다 잊어먹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여다나 사먹으면 여기는 다 카메라로 찍혀갖고 도둑놈도 없어. 근데 그런 날은 오늘 도둑놈도 많아요. 멍청한 사람도 오늘 거기 가는 거야. 여기서 편안하게 봐요. 각설이도 없습니다. 각설이 이번에 우리 식구들이 한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도로 갔어요. 해년마다 저기는 이제 각설이 믿고 야시장이고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예. 자 저거 보릿고개 한 곡 갑시다. 예. 그러니까 연습 편안하게 구경하시오. 내가 작년에도 그쪽으로 가본 게
아따 복잡하지만 참말로 대가는 나는 보이지도 않아. 그 틈에 끼어갖고 대가리도 안 보이더라고. 어서 오시죠 언니. 에휴. 그래 언니들은 똑딱한 언니들이에요. 오늘 같은 날 형상관 가는 거 아니여. 잘못 가다가는 그냥 대가리 다 뜯기고 밟히고 씨부랄 거 유방 얼마 남지도 않는 거 다 터져가지고 불알 터지고 유방 터지고 난리 나네. 그냥 이런 날은 그냥 가만히 앉아. 내 저 보호라도 해야 돼.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 보릿고기 가자. 인사 올리고. 계셔요? 언니 신랑하고 왔어? 언니 참 똑똑하다. 나 작년에 신랑하고 형상관 구경 갔다 신랑 잊어버렸잖아. 아직도 못 찾았어 내가. 그래갖고 갑으로 여지껏 살고 있어. 그 새끼 불빛 따라 날아가 버렸는지. 아 언니도 잊어버렸어? 그 애인이야 그거? 그럼 뭐예요? 신랑인데 잊어버렸다면서? 시부랄까 밤중인데 입구녕 콧구녕 다 가렸네. 아니 눈구녕을 어디요? 구멍은 좀 남겨놓고 가려. 인배가 눈구녕까지 입까지 콧구멍까지 다 갔다 가려. 숨 쉬어진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지난해 현상수배 때려든가 얼굴이 온통 다 씌워져갖고 나왔네 그죠. 혹시 카메라에 찍힐까봐 그래요? 아이고 지랄하고 뭔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혹시 아무래도 성형수술했어? 온 얼굴 다 뜯어 고쳤는가 다 가리고 왔네 참말로. 아니 요즘 사람들은 있잖아요. 해도 다졌는데 검은 안경 쓰는 것까지 내가 이해해. 근데 입구녕 콧구녕은 왜 가리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그 오빠 너는 저기 보니까 선글라스 이하는 거 썼네 그지? 누구냐 빨간 거 썼다 야. 부부 맞아? 불륜은 아니고? 내가 저 옆에 내 본 게 불륜이요.
다 가리고 온 거 본 게. 얼굴 팔릴까봐 다 가리고 왔잖아. 아이고, 참말로. 밤이니까 좀 벗고 다녀. 사람이 이쁜 얼굴을 공개이고 다녀야지 딴 남도 한 번씩 쳐다보지. 지 것만 보여주면 되겠어? 우리 옛날 살던 신랑이 그러대. 짧은 치마를 입으면 내가 짧은 치마를 입으니까 괜찮아니까. 아니, 나도 남의 거 보는데 내 것도 남의 보여줘야지 그러더라고. 맞잖아, 그지? 남자들이 짧은 치마 입고 여자 쓱지라고 쳐다보잖아요. 그럼 지 거는 다 긴 거 입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 더 짧은 거 입잖아. 더 보라고. 자, 무슨 사랑 한번 갑시다. 그래도 이런 데 나왔으니까 즐겁게 박수도 치고 웃고 가야지, 그죠? 사람이 있지 사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박수 치고 즐기다 가면 되는 것이요. 혹시 엿장수가 엿을 팔더라도 엿을 하나 사먹고, 엿장수 앞에서 엿안 사먹고 그냥 가는 인간들은 사이나가 엿먹으면 좋대네. 뭐니 뭐니 그 엿은 엿장수 앞에서 먹고 가버려 사이나가 엿먹을 일이 없어. 엿장수 앞에서 엿안 먹고 뺀질뺀질 거리고 가면 봐봐, 사이나가 되는 일도 없어. 그리고 저 새끼들도 언제 엿장수 될지도 몰라. 돈 5천원 아꼈다고 인생살이가 펴지는 거 아니오. 우리한테 우리는 만신끼가 무당끼가 있고 기생팔자고 역마살이 껴서 우리한테 5천원 투자하면 올해 5억 벌어요. 힘이랄까 5천원도 투자 안 한 새끼들은 가다가 금지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옆팔가도 먹기 싫으면 누룽지라도 팔아주고 그냥 구경값이다 생각하고 하나 팔아주면 돼. 와, 이놈 음료수 장사를 가만히 있어도 팔아주잖아, 씨발꺼. 여장사를 여기서 대체를 떠는 여자를 팔아먹기가 이만 힘든데 왜 음료수 장사는 노래도 안 했는데 팔아주냐 그 말이요. 우리 봐봐요, 여장수 여기서 대체를 떠는 여 삼장짜리 하나 팔아먹기 힘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년부터 씨발 저 우리 각설이도 커피로 팔아야 돼. 내년부터 혹시 우리 언니가 나가면 여단원씩 팔아주시오. 여간비라도 하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면 우리가 옆 팔겠어? 그죠? 이거 안 팔리면 우리 지금 포항나고 못 팔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나이에 못 팔 수도 없잖아. 야, 여단아씨 팔아줘. 노래 듣는 동안 입이 심심하잖아. 눈구적은 즐거운데, 눈하고 귀는 즐거운데 입이 심심하니까 여단아씨 먹으면서 해. 알았지 언니? 구경 그렇게 구경하라고. 언니들 근데 여자 셋이 온 거예요? 여자 셋이 오면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 육젖이라고 그랬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젖이 여섯 개라 육젖. 육젖이 자동으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자, 가자, 나오래. 무슨 사람?
접받치고 인사를 얌전하게 해야 돼. 내가 남들이 그래대요. 젖이 어딨냐고. 여기하고 저다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씨발아, 지가 내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관리하냐고. 내 젖이 어디 붙었던 간에 지가 왜 나를 관리래. 그죠? 내 젖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나는 그 말을 할 때 한마디 하고 싶다고 네 젖이나 관리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 우리 언니 그 말 하니까 웃네. 난 내 노래할 때만 집구석에 우한 있는 것처럼 인상 쓰고 앉아있더니. 오빠하고 같이 온 거 언니하고 그 가운데? 아니요? 난 둘이 부부인 줄 알았는데 하도 다정하게 붙어가지고. 아니 나 저 언니가 집구석에 우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말 하니까 웃네. 내가 언니 웃기려고 그 말 한 거예요. 사람은 이런데 나하고 많이 웃어야 돼. 사람 발자는 자기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많이 웃어야지. 아우 나는 그래도 웃고 산다,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지. 내 팔자는 왜 이래 하고 한탈하면요, 어느 박사님이 그랬어요. 자꾸 자기 팔자를 한탈하고 원망하면은 그 팔자대로 간대요. 근데 나는 행복한 날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현재 이걸로 만족해. 봐보세요, 우리 멀쩡한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장애인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린 건강함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나이 먹어 병드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몸을 건강하게 부모님이 낳아주신 걸로 해서, 나는 우리 엄마가 모탈이 작게 낳았어도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거든. 모탈이가 작으면 어때요? 건강하면 됐지. 모탈이 작으니까 각설이 하잖아. 모탈이가 길면 못 해먹을 텐데. 딱 각설이 스타일 아니야 내가. 영락 없는. 저 안구의 남자 안국지시오. 자기 직업에 다 만족을 하고 살아야 돼. 내 직업은 왜 이러냐 이렇게 한단하면 안 돼. 와, 나는 팔자가 이거 하는 팔자구나. 내 직업에 만족하자. 근데 어쩔 때 보면 참 내가 직장인도 안 부러워. 대기업 사람도 안 부러워. 그들은 언제 잘릴까봐 불안하잖아요. 우린 정년퇴직이 없잖아. 내 맘대로 여장에서 맘대로 하고 싶을 때까지 하거든. 그 직업이 얼마나 좋냐고. 그래 웬만한 직장 공장 다니는 것보다 낫긴 나요. 여쪽은 밟어. 근데 10시 안 팔리면 굶어 뒤져야 돼. 자, 안구의 남자 한번 갑시다. 다시 인사 올리고 샤!
오빠 저 찍으시는 거예요? 잘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영정사진이나 하나 박아주시오. 영정사진 하나 박아줘. 좋다. 좋지요? 야. 예쁘다. 아 영정사진 재수께 죽는 년이 뭘 웃어. 원래 대변인 사람이 예쁘다 뭐뭐. 예? 대변인 사람이 예뻐요. 뭐가 예쁘다고요? 아가씨가 예쁘다고. 아 제가 예쁘다고요? 이쁜 뭐야 시부랄까 껄떡거린 새끼들이 없는데 말은 이쁘다고 하대요. 근데 살자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게 생긴 놈들은 저렇게 다 짝지어갖고 나 좋다고 하고 고장난 내자지 오빠들만 나를 좋아하더라고. 고장난 내자지 오빠들만 옆에 가랭이 쩍 벌리고 앉아가지고 나 좋다고 아니면 술 고장난 내자지요? 고장난 내자지는 멈추었는데 옆집 냄비는 고장도 없네. 그거 바로 나와야지 그때 되면. 벽시계를 오빠가 신청했지요? 부채든 오빠 어디 가요? 저 꼭대기 간다고? 거기 잘못 가다 떨어지면 내 집 다 걸려 죽어요. 갔다 온다고요? 갔다 온다는 게 천명도 넘어요. 근데 저기를 하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거 조심하시오. 고장난 벽시계 나오면 꼭 다음으로 시계 불알이 나오던데 앵콜로 아버지들 이 고장난 내자지 오빠들이 이 노래를 많이 신청하거든. 고장난 아버지들이 노래 뭐 해줄까요? 그럼 고장난 내자지 그 다음에 앵콜로 뭐 해줘? 시계불알 그 다음에 또 한 곡 앵콜 세 곡은 해드려야죠. 그러면 내 불알이 어때서 그 노래를 좋아하더라. 사랑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그 노래를 좋아하더라고. 자 시계불알 가자. 샷샷
맨날 중간 내가 자. 누가 앵콜했어? 신명가 여기 아무래도 포항에는 요번에는 직구석들이 다 우환했나봐. 분위기가 영 안 좋아. 작년하고 틀려. 먹고 살기가 힘드요. 아니면은 신랑이 속색이요. 언니들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올해는 내가 많이 웃으라고 했잖아. 이게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좋잖아. 무조건 정말 좋게 사는 거야. 그 말이요. 부부지간도 그래요. 마이크 똑바로 끼래. 낄줄 모르는 거 그럼 끼워주면 되지. 서방이 개인이 있냐? 이런 데 끼워주는 게 있는 거지. 어? 이 새끼 잔소리도 더럽게만. 정말 좋았네. 우리가 신혼 때는 정말 좋았네. 그죠?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가자. 인사 올리고. 분들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오. 99세 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박수 안 치시는 분들도 150살까지 사시오. 맨날 그녀한테 존나게 두드러 맞아가면서. 어쨌든 박수 치신 분들은 100세까지 인생은 8899라고 저기 99세 되는 내일이면 100세가 된다. 그 전날 금요일 밤에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금요일 밤에 죽으라고 그러냐? 토요일 일요일 끼하고 문상객이 많거든요. 그 토요일 일요일 끼면 문상객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부짓돈이 많아. 꼭 복 없는 것들이 나무 명절 설 때 죽어요. 바빠 죽을 때. 그때 저기 또 땅이 꽁꽁 얼어 있을 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날 존날 잡아가지고
그냥 밤에 밥 먹고 샤워하고 조용히 돌아가시네. 그리고 엿사 먹는 사람들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오. 미국엔 비아그라, 한국에는 엿 먹거라, 새벽에는 벌떡 썩어라, 아침에는 한번 하거라요. 엿이 몸에 그만큼 좋다 그거요. 우리 엿은 무방부제 무설탕입니다. 뭐 당 있는 사람이 엿을 못 먹겠네. 확 패 죽이고 싶어요. 아니 당하고 엿하고 뭔 상관 있어. 무설탕이 무방부제인데. 맞잖아요 그죠? 뭐 이빨이 틀리라? 엿은요 틀리가 먹기 제일 좋습니다. 틀리 뽑아놓고 쪽쪽 빨아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난 나이가 먹어서 엿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엿을 일단 사갖고 가서 밤에 아버지 고추에다 붙여요. 그래갖고 밤새 빨아먹으면 일석이조네. 또 저기 아버지도 엿 먹기 힘들다 엿을 사갖고 가서 엄마 젖꼭지에 붙여 드라이기로 한번 살살 녹이면 밤새 빨아먹어도 살살 녹아요. 그래 엿 못 먹겠다 소리 하지 마시오. 뭐 이빨이 시원찮아가지고 내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정 엿이 먹기 싫다 그러면은 우리 엿장손님이 혹시 지나갈 때 그냥 땅바닥 뽑기 대가리 품고 이거 땅바닥 파시오. 그래도 안다면 요즘 핸드폰 있잖아 좋게 막 문자 보내 전화하는 척해. 그럼 저것들이 멍청해서 그냥 지나가. 그래도 먹기 싫다 누가 버린 거 엿 봉지 있잖아 들고 흔들면 사먹은 줄 알고 저것들 멍청해서 그냥 또 지나가.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안 걸려. 내가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거든. 이 새끼가 엿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앉아서 내가 다 봐. 우리 안 보는 거 같지요? 다 봅니다. 비가 안 사먹어도 좋으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라. 아주 걸리면 그냥 우리 저기 헐랭이 보고 나와서 젖꼭지 총으로 쏴가지고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알았죠? 그냥 혹시 먹기 싫으면 또 엿 안 먹는 사람들은 딴 거 팔아줘도 팔아주거든. 근데 우리가 엿장사도 엿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래야 먹고 사는데. 안 그러면 저놈의 여단 팔리면 자식 새끼들 고아원에 보내야 되고 부모님 양놈 보내야 돼. 그래 우리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내일 낮에 또 저기 무대 뛰어요. 무대 오후 2시에 무대 뛰어서 각설이들 가서 무대 또 뛰네. 우리가 이렇게 바쁘네. 예, 적어주시오. 정이나 주질 말지. 그 신불놈은 정 때문에 내 거지 됐잖아. 자고로 여자는 반스를 잘 벗어야 되는데 반스를 잘못 벗어가. 근데 지나가다가 안 사주면 그냥 지나가. 사주면 팔고 어쩔 수 없지 뭐. 강매는 안 하거든요. 강매는 하면 사기꾼이야. 여단서도 우리는 끝까지 웃고 와. 그래 오빠 내일 사줘. 언니 내일 사줘 이러지. 근데 여수 많이 먹을수록 좋아. 건강에. 천식에도 좋고. 가자 정이나 주질 마시고. 인사 올리고. 자.
지금 더워 날이? 선선한데 부채는 너 어디서 갖고 왔어? 언니도 밑에 붙이네. 나도 밑에 땀나서 붙이고 싶네. 좀 빌려줘봐. 언니 너도 밑에가 땀이 많이 나는구나. 근데 언니 너는 왜 딱 저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밑에가 땀나냐? 나는 요도를 쳐서 땀나는 게. 에휴, 나도 더워 죽겠어. 아, 왜 웃어? 밑에 더워서 빤스가 다 젖었구만. 에휴, 이게 한복이 참 덥거든. 무지하게 더워, 한복이. 그 사복 입은 거하고 틀려. 어, 언니도 밑에 벌레가 물지 모르게 부진에 붙이고 있어. 에휴. 왜냐면 저기 앉으신 분들은요, 벌레가 치마 속으로 뿔뿔뿔뿔 기어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면 서방이 빼주려면 애먹거든요. 거기 진드기나 벌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조정에 나오면 꼭 개새끼가 오줌 싸고 가더라고. 거기에. 그 치마 입고는 거기 앉으면 안 돼요. 바지도 위험한데 전인 치마까지 입고 앉아있네. 벌레 들어가면 오빠가 그거 밤새 빼준다고 좀 빠져요. 그게 이왕이면 의자에 앉으시죠. 여자들은 되도록이면 의자에 앉는 게 좋아. 뭔 말인지 알지 언니? 응. 그 서방은 저기 머리가 맛있게 까져갖고 잘 빼주게 생겼네. 자기만 한지도 몰라요. 노래를 뭘 또 한 곡 할까요? 에? 노래 뭐를 한 곡 듣고 싶어요? 에? 전년지기 한 번 해주세요. 전년지기요? 오빠가? 오빠 좀 있으면 눕겠어요? 아니 이 오빠 말이 좀 있으면 누우겠네. 저 오빠가 전년지기 해달래? 알았어, 전년지기 해주지 마. 우리 노래 한두 곡만 하고 북장구 한번 칩시다. 에? 북장구도 좀 준비 좀 해줘요. 에휴. 북장구도 한번 치고. 목도 아프고 죽겠네. 우리가 3월달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바빠갖고 못 올 건데 이 불빛축제에 여러분들이 너무 허전하다고 빨리 와달라 그랬고 우리가 빨리 온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한 달 먼저 왔죠? 한 달 먼저 왔는데 형상강에서 불빛을 쏜다고 여기가 너무 쓸쓸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리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우리도 봐봐요. 3월달에 나올까 집도 못 들어가고 목이 다 쉬었잖아. 진짜 우리도 힘든 직업이거든. 자 갑시다. 노래 전년지기 나오고 나무꾼 알아줘요.
괜찮아요, 듣기?